선두수성을 원하는 경주, 하지만 창녕도 오늘 승리가 필요합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3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창녕 WFC의 맞대결 경주 황성 3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홈팀 경주한 수원의 베스트 11입니다.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 김진희, 이세진, 이은지, 김혜영, 아스나, 박예은, 서지현, 나희, 우첸두, 현슬기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창녕의 베스트 11도 소개해드리죠. 김철웅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예슬 골키퍼, 서민아, 윤선영, 정혜지, 신나영, 장혜원, 박지영, 사와코, 임희은, 이네스, 최은지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일이었죠. 인천현대제철과의 경기에서 홈경기였습니다만 0-2로 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정말 특이한 거는 우리 경주죠. 네, 이제 잠시 후에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녹색 상의 유니폼 경주한 수원,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창녕 WFC입니다. 서지현과 주고받습니다. 흔들어보다가 뒤쪽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정말 강력한 슈팅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발이 날카로운 박예은, 손은 내려갔고요. 공은 올라갑니다. 중앙 쪽에서 헤더!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방금도 약간은 아쉬운 장치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하프라인 넘어왔고요. 이네스 솔로 드리블 시도.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와 1-1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산 쪽에서 헤더, 골이 들어갑니다. 스코어 0-1. 아, 지금은 오, 서민아 선수의 헤더 득점이 갑작스럽게 터졌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골이 나왔고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속도 살려보는 창녕, 이네스가 달려갑니다. 이네스, 수비만이 없어요. 이네스죠. 이네스 달려야죠.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스텝 오버 흔들어 보았습니다. 유연바 옆으로 벗어납니다. 이네스의 슈팅. 오늘 이네스 장난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녕의 좀 머리는 좀 복잡해지죠.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이것이 들어갑니다. 바로 동점 만들어내는 경주 스코어 때에. 아, 역시 바로 30분이 되기 전에 1-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은지 선수의 바로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주가 자신들의 홈에서 바로 스코어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립니다. 방금은 코너킥이 뒤로 흘렀던 것을 창녕의 수비진이 약간은 포착을 못한 듯한 자입니다. 김진희 올려줬고요. 아크 근처죠. 서지현 수비 많은 공간, 공은 여전히 경주에게. 나희 오른발로 그대로 슈팅 때립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흐릅니다. 네, 아까부터 나희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좀 무섭게 매섭게 잘, 오른손은 내려갔고요. 오른발로 차줍니다. 중앙 쪽으로 흐르는 공이 돼요. 들어갔습니다. 경주 결국에는 역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1. 아, 전반전에도 벌써 2-1로 먼저 역전을 시도를 하는 경주의 모습인데 인상. 한 차례 코너킥으로 득점 만들어냈었던 경주. 중앙 쪽입니다. 헤더! 높이 뜨는 공, 이번에는 골대를 벗어납니다. 네, 시종일관 맞습니다. 화면 영상이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네스 왼쪽에서 돌파 시도 이후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이네스 흔들어 봅니다.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네스. 내려가고요. 올려줍니다. 헤더 떨궈졌고요. 건드렸습니다. 이공 최예슬 골키퍼 몸을 날립니다. 네, 최예슬 골키퍼 오늘 그래도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돌파 시도. 중앙 쪽 크게 바라봅니다. 수비 헤더. 그리고 뒤쪽에서 공을 돌려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3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창녕 WFC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2-1로 경주가 한 점 앞서 나간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29분과 36분에 이은지 선수가 두 골을 넣었지만 그 전에 서민아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후반전입니다. 휘슬이 불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고요. 화면 오른쪽에 경주, 왼쪽에 창녕입니다. 그러면 날씨도 약간은 좀 쌀쌀해진 모습이겠죠. 그렇습니다. 수비가 먼저 발을 뻗으면서
김도현 골키퍼 내줬는데요. 지금 매우 위험했던 상황. 이네스가 한 차례 기회를 무산하고 말았습니다. 네, 후반 많이 보이고 있는 창녕의 후반전 초반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나희 그대로 크로스까지 올라갑니다. 호! 골키퍼 건드려봤고요. 오, 한 차례 또 위험한 상황 나왔었죠. 이대로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서 안 그래도 좀 에너지 랩이 높았는데요. 지금 중요한 장면 나왔죠. 오른발입니다. 호! 골키퍼 선방이 나옵니다. US 컵볼 다시 한번 막아냈고요. 김도현 골키퍼 이것을 막아냅니다. 네, 이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의치는 않습니다. 우첸두 나희 등지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대로는 마하! 최예슬 발을 뻗어냈습니다. 이후에 이 공 잡아내는 최예슬. 네, 최예슬 골키퍼 지금 집중력 끝까지 잃지 않고서 막음과 동시에 경주를 뚫어내야 되는 두 개의 임무를 가져간 창녕이고요. 이 공 연결됩니다. 이은지예요. 결정적인 수비 임희은이 해냅니다. 네, 오늘 창녕 수비 두텁습니다. 경주도 약간은 뚫어내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박예은 손은 내려갔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주고요. 반대쪽으로 흐르는데요. 골키퍼 펀칭 이후에 다시 한번 수비 맞고 나갑니다. 네, 최예슬 골키퍼 오늘 선방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WK리그 미래를 봐서라도 굉장히 좋은 의미겠죠. 네. 이네스가 가져왔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이네스 그대로 슈팅까지 하지만 이 슈팅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역시 오늘 이네스 선수도 경주의 스로빈 전방으로 던져줍니다. 나희 쪽 벗겨냈어요. 나희 그대로 올려줬고요. 3대1 서지현이 스코어 3대1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도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공 바라보면서 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후반 74분 오지 못했습니다. 경주 그대로 역습 나가봅니다. 전방으로 나희 공격 한 명 수비 한 명 이나리와의 경합입니다. 나희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김인지 오른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미래가 준비하는 프리킥 오른발로 깔립니다. 헤더 옆쪽에 떨어지는데요. 골대 왼쪽이었습니다. 네, 후반 이제 추가 시간 1분 남기고 좋은 모습 좋은 골 정예지 잡았고요. 후방으로 슈팅 마무리 경주가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3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창녕 WFC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3대1로 경주한 수원이 자신들의 홈에